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랜만에 음성으로 인사드려요. 미셸입니다. 코스코 쇼핑과 제품 활용, 쉽게 만드는 강된장, 그리고 호박잎 대체 채소 안내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언제나 먹어도 질리지 않는 스위케이 샐러드 스킷. 체리가 싼 것 같아서 체리 하나 삽니다. 인도 커리 치킨 티카 마살라 맛있어요. 코코넛 맛하고 티카 마살라 맛에서 이거는 저는 좀 약간 매콤하면서 깔끔한 것 같아요. 저의 페이보릿이에요. 이 피쉬 있죠? 피쉬는 정말 맛이 괜찮네요. 이미 다 쿡이 된 거라서 그대로 스피너치 아르초프 맛, 체다 브로콜리 맛. 그런데 케이지 프리라서 마음에 들어서 샀습니다. 코코에서도 역시 인기 있는 제품은 다 정말 알아보는 것 같아요. 요 제품 있죠? 요거트 스무디 멜트 아마라 에이메라. 발음하기는 어려운데 이거 아기들 이유식으로 아기들 간식으로 너무 좋은데, 여기 보면 인그리디언이 다 올가닉이고요. 올가닉 코코넛 정말 헬티하고요. 슈가 같은 거 첨가되어 있지 않습니다. 데어리 프리라서 그것도 좋고, 다 모든 게 다 플랜트 베이스라서 정말 인기가 좋아요. 건강한 스낵입니다. 타이레놀하고 이렇게 많은데요. 세 박스나 되는데 75개 들어있는 거죠. 또 쇼핑을 했습니다. 이건 안경 닦기 렌즈 와이프스인데, 안경 닦기뿐 아니라 핸드폰 액정 닦기도 너무 괜찮아요.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가 다 좋아하고 잘 맞는 이 세타필 로션. 네, 이제 시장을 다 봤고요. 치즈 피자 한 판도 시켰어요. 그래서 저녁으로 간단히 먹으려고 합니다. 토요일 아침, 저의 간단한 아침입니다. 근데 보니까 간단하지 않네요. 과일도 많이 먹고, 또 코스코에서 산 퀴시 체다 브로콜리 맛으로 오늘은 베이크 했고요. 커피와 함께 아침을 시작합니다. 오늘 저녁은 아주 그 풀들의 향연인데요. 이게 근대과, 이것도 뭐 차드 PCC에서 샀는데, 식품 기름나물 무치고, 이거 근대 스위스 찰드를 이렇게 살짝 쪄서 양배추도 찌고, 이것도 찰드하고도 비슷한 거 옆에 있길래 이렇게 살짝 쪄서 지금 두부 강된장을 해서 지금 쌈싸 먹고 있어요. 호박쌈이 생각이 나서 한국에서 먹던 호박쌈 이런 느낌으로 지금 먹고 있는데, 와, 진짜 안 짜고 강된장 정말 맛있습니다. 두부 반모, 양파 반개, 호박, 그다음에 멸치 이런 거 넣고 아주 맛있게 간단하게 잘 했습니다. 된장 두 스푼, 고추장 한 스푼. 무슨 거죠? 이게 티카 마살라 두 봉지를 썰어 넣은 거예요. 요 냄비에다가 꽤 양이 많죠. 치킨도 굉장히 실해 보이고요.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고 열었을 때 아주 프레쉬해요. 이건 전에 몇 번 먹어본 맛이라 제가 잘 알고, 진짜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가성비 값의 코스코 제품입니다. 진짜 저는 인도 커리를 그렇게 뭐 막 일부러 찾지 않는데, 이 코스코 티카 마살라 인도 커리는 잘 먹어요. 아주 상? 뭐랄까 좀 맛이 깔끔하다 그러고. 아니야. 지금 아웃플레이스라고요. 핫한 플레이스에 왔습니다. 에드먼즈에 있어요. 여기가 빙수가 유명하다는데, 인절미 빙수. 그리고 이거는 블랙 세사미 뭐라고 하는데. 날씨가 살짝 더워지고 있어요.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. 다음에 또 만나요.